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아 김초원 작가님 안녕하세요. 와, 아니 진짜 너무 동안이세요. 아 진짜 저 솔직히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. 그 정도는 아닌데요. 와, 이번에 딱 들어서자마자 느낀 거는 뭔가 캘리그라피 치고는 상당히 차원성을 높인 어떤 그런 전시회의 어떤 퀄리티가 느껴져요. 어떤 전시회인가요? 사실 캘리그라피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. 종이에다가 다양한 글씨체, 멋있는 글씨체, 이제 그래서 내용을 좀 담는 것인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이제 방식이 종이 외의 것, 예. 그래서 도자기를 빚고 거기 쓰거나 그다음에 종이를 잘라서 붙이거나, 네. 그래서 이제 좀 다양화된 방식으로 글씨를 바라보는 제 관점을 표현했습니다. 도자기들도 그러면 직접 빚은 건가요? 네, 직접 했습니다. 어머머머. 도자기를 처음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종이를 벗어나는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막상 직접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진 데 쓴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. 과정이 글씨를 쓰는 거는 한 장에 금방 쓰지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 사이라는, 그래서 사이라는 게 제가 선택하게 된 단어였어요.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. 아 작가님 작품들이 너무 많지만 특히나 저한테 좀 어울릴만한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제가 뭐 선물로 달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. 제가 뵀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이 작품이거든요. 이 작품 만들 때 제가 측면을 좀 다양하게 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금씩 달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.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라는 모음이 사라져 보이기도 하고, 그래서 다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이지 않는 다양한 매력. 아, 이거 진짜 실제 지금 판매되고 있나요? 네, 판매되고 있고, 이제 매년 전시할 때마다 이제 오시면은 이제 미리 찜하시는. 그 사이에도 짬짬이 매출을 올리셨네요.